안녕하세요. 아, 어린이날 지나가고 이제 이틀 동안 연휴인데 여러분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들. 네. 저도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옆에 공원 갔다 왔는데요. 정말 재미없습니다. 정말 재미없고 아, 애들이고 차라리 바닷가나 갈 걸. 쓸데없이 아, 진짜 너무 진짜 로맨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로맨스가 없어요. 너무. 아, 뭐 애들도 제가 보니까 다 뻔한 것 같고 하는 일도 노는 것도 참. 아, 뭐 거창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뭐 이렇게 좀 풋풋한 뭐 그런 게 없어요. 제 느낌이 좀 저만 그런지 하여튼 제가 나이가 든 것도 아닌데 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건좀 아니다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쏠림이라 그래야 되나? 우르르 막 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직장 다닐 때도 저는 그 일부러 좀 비수기 때 많이 놀려고 했어요. 비수기 때. 근데 너무 이게 쏠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참 제도 옛날에 부자의 휴일 뭐 빈자의 휴일 뭐 해서 제가 강의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 변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오늘 요즘 뭐 통일 때 통일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트럼프한테 좋은 거냐 아니면 뭐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도 많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남북 경협주 막 지금 현대건설이 세상에 그 우량주 아 우량주 아니라 우선주가 세상에 상한가를 몇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잡주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참 생각하는 게 항상 우리가 테마가 일단 엮인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손가락이 다섯 개인 이유가 장갑이 다섯 개인 이유가 이유라서 라는 그런 넌센스 같이 그쵸? 뭐냐면 우리가 원래 건설은 건설 그러면 다 망한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비전 없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뭐 작년에 건설주 뭐 망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아, 건설주 얘기 뭐 생각도 안 하고 바이오만 신나게 떠들 때 그때 건설주 가지고 저도 그때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 제가 건설주 담을 때 건설주가 잘될것 같아서 뭐 통일되고 그렇게 해서 담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아 그때 현대건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대건설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이상한 무슨 뭐 저기 하여튼 그 코스닥에 있는 건설주인데 그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이고 참 대단하다. 뭘 보고 판단을 했냐면은 그냥 재무도 좋고 가격도 싸고 해서 산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테마 엮여가지고 한 두세 개 있는 게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그참늘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국 원양자원이니 뭐 이런 건 지금은 퇴출되고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나 하우란이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도 2014년도 초에 2013년도구나. 2013년대 중국 주식 작살났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집사람이랑 여행 끝내고,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잘라 그랬는데, 새롭게 한번 짜보려고 이제 해봤는데, 아니, 이게, 보니까, 모기지 쇼크 직후로 해서, 코스피 뭐, 좀 대형주를 담을까 말까 하다가, 쭉 훑어보니까 제가 원래 좋아하는 게 잡주들이거든요. 잡주들 되게 좋아하는데 예. 잡주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재무제표 다 봐요. 근데 보는데 괜찮더라고 이게 중국 주식 사람들이 막 그때 막 침뱉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어떤 주식 좋다라고 말할 때그 사람이 막 동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절대 그거 안 사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중국 주식 사람들이 열심히 욕하고 있길래 그때 좀 주워 담았어요. 많이 좀. 많이 주워 담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세상에 막 어떤 놈은 10배가 가고 순식간에 막한달 만에 이제 10배가 가고 어떤 놈은 뭐 보통 막 4, 500%를 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갔죠, 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조금 제가 좀 그때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싹 팔고 그걸로 탁 매집을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아주 고수익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담아놨던 거긴 하죠. 예, 더 집중적으로 갔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섹터별로 되게 자세하게 그 저는 나눠놔요. 그거를
그거를 거의 노가다 수준이에요. 거의 노가다 수준. 그래서 섹터별로 코스닥, 코스피 내에서도 굉장히 섹터별로 자세하게 나눠놓은 다음에 저는 한 달에 저 모든 종목들을 다그 섹터별로 전부 다 제가 그 골라놓은 기업들을 전부 다 분산을 거기다 섹터별로 다 빼놔요. 그거를 한 달에 몇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나가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시장이 선도하는 것들을 이제 읽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쓰면서 한 15년, 10년간 이렇게 해보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판이 어떤 지금 뭐 남북 경협주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웃겨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손가락을 갖다가 장갑에 맞춘 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로 투자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답답한 분들이 누구냐면은 자꾸 어떤 종목을 자꾸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30년 전에 대우, 삼성, 현대가, 대우, 삼성, 금성이 있으면 30년, 40년 전에는 금성하고 대우가 삼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대우를 몰빵한 사람이 있고 삼성을 몰빵한 사람이 있고 삼성, 대우, 현대, 롯데 뭐 이런 거다산 사람하고 지금까지 똑같은 금액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다들 삼성이 이겼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삼성도 사실은 대우와 함께 몰락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기업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안 된다는 게 아니라 대우가 그때 망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망했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그런 자산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 나갔던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개인들은 끝없이 끝없이 자산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야 되는 것이 투자인데 어떤 특정한 자산을 황금 덩어리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그걸로 대박이 나는데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거 붙잡고 있다 그거 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개인들이 실수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상하게 이 주식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푼두푼만 원, 이만 원도 아끼면서 그렇게 뭐 남한테도 밥 사주는 것도 어려워하시던 분들이나 남을 믿기를 돌같이 하시던 분들이 잘 믿지도 않던 분들이 남이 주는 정보에는 왜 그렇게 귀가 확 뚫리고 거기에는 왜 그렇게 자신의 자산을 집어넣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몇억, 몇십억을 그렇게 날리면서도 그죠? 아, 이건 뭐 대포도 커요. 대포도 커. 아, 이건 뭐 그냥 학습비야. 그게 학습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그거는. 워렌 버핏이 첫 번째 원칙으로 드는 게 원금을 날리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금 날리면 너는 끝장이야. 이 얘기예요. 너는 끝장이라고. 제가 항상 저희 회원님들한테 현금 비중 갖고 가라고 하는 이유는요. 현금 비중 안 갖고 가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초보자들은요. 반드시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현금 갖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트레이닝을 시키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허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헛덩어리요. 여기 앞에도 충주에 아주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사람에게 휴식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몸이 욕으로 꽉찬 사람 있잖아. 욕덩어리로 꽉찬 사람들이 공원에 가면은 뻥 뚫려있는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쵸? 특히 뭐 미국의 센트럴파크 같은 데 가보세요. 어때요? 가운데가 뻥 뚫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 변두리로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뭐 조깅도 할수 있고 숲이잖아요. 그쪽이 다. 얼마나 거기가 그 금싸라기 같은 땅 안에 땅덩어리에다가 그렇게 허를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대단한 발상인 거예요. 대단한 발상. 근데 여기 앞에 공원 갔더니 세상에 욕심이 꽉 차가지고 무슨 뭐 조명에다가 막 조명 그 거대한 설치 그리고 쓸데없는 테마 같은 거 해놓고 밑에다가 또 놀이공원이라고 밑에는 무슨 타이어 그거 뭐야 그거 깔아놓고 냄새만 풀풀 올라오게 해놓고 하면서 그거를 공원이랍시고 세상에 돈 쳐들인 거 보면은 산에 가도 마찬가지야. 산에 가도 그 산에 올라갈 때 얘네 돈안 받았거든요. 그돈 받잖아요, 요즘에. 예, 요즘이 아니구나. 옛날부터 받았지, 저.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들을.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철봉이 왜 있어요? 철봉이 산이 자체가 놀이공원이 왜 있냐고 거기. 야, 놀이 그 놀이 아니 운동시설이 뭘 필요하냐고 산에 그거 한다고 그냥 쓸데없는 거그뭐 이렇게 돌리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 그걸 산에다 왜 설치를 해놔요 그런 걸? 돈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거거든요. 본말이 그 목적에 의한 것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뭘 심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를 꽉 채워놔가지고 채울 때는 좋아. 집에다가도 뭐 가구도 들여놓고 뭐도 들여놓고 하면서 카페처럼 꾸미고 싶은데 사실상 어때요? 쓰레기통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고수들은 다 해도 돼요. 고수들은 현금 비중 없어도 돼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욕망에 대한 철저한 컨트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냥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이거 벌어보겠다고 그냥 현금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자기가 그걸 나중에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그런 것들을 자기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항상 초보자들은 현금 비중을 둬야 돼요. 현금 비중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끊임없이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자질과 그런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시장을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과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이미 패한 거예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래 와가지고 뭐 몇천만 원 몇억을 날리고서도 그냥 속은 쓰리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실수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남의 말 듣고 들어와가지고 날리고 이게 뭔 짓이냐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금융교육이 안돼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학습, 자기 자신에 대한 수양이 안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의 어른들은 나쁜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많지만 과거의 어떤 클래식이나 인문학의 하는 어떤 우리는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됨이잖아요. 인간이 되는 것.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순의 경지, 불혹의 나이, 뭐 지천명의 나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이 그 나이가 됐을 땐그 나이에 걸맞는 수준의 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인문학을 가지고 투자학을 결합시켜서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리 기법을 공부하고 그래도 부자 못 돼요, 절대로. 제가 장담컨대, 개인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장담컨대요, 자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곳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갖고 들어오는 모든 돈들은요, 다이 바닥에서 자기 컨트롤을 하고 있는 고수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어쩌다가 벌었다고요? 조금 있어 보세요. 그 자산과 함께 몰락하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늘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들을 볼 때, 제가 저번에도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는 능력이 없고요. 일단은 감각도 없고, 그런 노력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장에 돌려줘요, 그 돈을. 그것도 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거 안 돌려주려고 막 바둥거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여러분들 건강까지도 뺏어가요. 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꼭 투자의 세계에 안 들어오면 안 뺏기느냐? 아니요. 제가 오늘 자본주의를 말씀드릴게요. 자본주의는요, 어떤 세계냐면, 농경사회는 순환의 세계예요. 순환의 세계, 농경사회는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으면 돼요. 물론, 여름만 있어도 돼요.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처럼. 그러면 이모작하는 거죠. 그쵸? 자연이 만들어주는 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쵸? 요즘처럼 뭐 농약 쓰고 비료 뿌리고 뭐 이런 거 보면 좀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뭄이 오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뭔지 아세요? 파이를 끝없이 키워요, 끝없이. 끝없이 팽창시켰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트리는 사회예요, 자본주의는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탐욕이라는 것이 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처먹여야만 되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가치 이상의 상승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품이 터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산을 가만히 들고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자산이 까여 나가는 거예요.
일본의 그 노후 파산이 딱 그런 거예요. 믿을 게 저축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부동산에서 날라갔죠. 주식으로 날라갔죠. 환투기하다 날라갔죠. 그 다음엔 뭐예요? 예금밖에 없는 거예요. 국채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20년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가이 돼 있는 거라고요. 자본주의가 왜 노동력만 가지고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냐면요. 노동력만 가지고는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직업에 몰입하잖아요. 직업에. 그렇죠? 그 직업은 농경사회 파편이에요. 농경사회.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요. 미국 사람한테 자본가예요. 자본가. 굉장히 냉정해요. 인간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본가가 된다는 건 어쩌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량한 자본가가 된다는 게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과제. 그게 잘 되면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고. 하지만 그게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역사적 노력을 봤을 때. 하지만 우리 인류가 반드시 성취해 나가는 것이기도 해요.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숙제죠, 일종의. 무슨 말이냐면 이 자본주의는요, 자산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도태되어 있고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기 때 한참 뭐 공장도 하고 뭐 팔아먹고 해서 잘 되셨던 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자본주의 역학상 그렇죠? 굉장히 거기에 부합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도 좋았던 거고 또그 구조적인 것 때문에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 지금 그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치킨집 한다고 그러고, 편의점 한다고 그러고, 밤새 일해봐야 예전처럼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예전엔 됐었어요. 예금금리가 20%가 넘었고, 부동산 상승률이 그만큼 높았으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자산을 우리가 부동산이나 그런 걸로 예금이나 연금이나 이런 걸로만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놓았던 것들이 이제서야 딱 성장이 멈추니까 또 다른 자산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감각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길목이 딱 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열정을 내는 게 뭐예요? 투기죠, 이제. 주식이든 뭐든 간에. 부동산도 이제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는 무리들이 바로 금융인 거예요. 선동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를 마시라고요. 제가 영업 멘트를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가서 그것을 고통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해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할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고통을 이제부터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몰빵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세계는 자산을 끊임없이 찾아나갈 수 있는 그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세계예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자본가는 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어떤 특정 자산에다가 무슨 뭐확 집어넣어놓고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그냥 뭐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뭐 하는 식으로 갔다가는요. 그 자본력 자체가 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뒤통수를 때려요. 나중에 뚜껑 딱 까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안주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100억 1000억이 있어도요 그 사람들 열심히 더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몇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안주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들은 자산의 회전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그전에는 우리가 제조업으로도 성장해 왔었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 배워나가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그거를 안 깨닫고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정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때 가서는 많은 걸 뺏겨버려요. 지금 주식해가지고 몇천만 원, 몇억, 몇백만 원, 이거를 손실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여러분 평생에서 얼마 안 되는,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닌데, 그 돈을 버는 시기에
그 벌어놓은 그 돈이 그 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가끔 보면은 제가 회비라고 받는 게 어떨 때는 제가 많다고도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많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거 막아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상 뭐 초절정 고수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막아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맨 보면은 뻔하거든요. 이거 날아갈 거.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혼자서 뭘할수 있다고 막 하면서 자산을 갖다가 그냥 폭탄 투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알려줘도요. 제 강의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아예 안 하면 된다고요. 아예 안 하면. 근데 자꾸 자기를 맹신하면서 더큰 수렁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건을 찍어내고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는 시대에 와 있는 거라니까요. 인플레이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운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맷돌 메고 강속에 뛰어드는 거라고요. 지금 남북 통일이니 뭐니 하는 거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하나도 쓰지 마세요.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저평가되어 있고 가격이 싸고 괜찮은 기업들을 빨리 발굴해 나가세요. 빨리. 그거를 빨리 사들이세요. 빨리.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산을 수익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늘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뭔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막상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섹터를 나눠야 되는 거지? 어떤 것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초보자들은. 그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도움을 받기 싫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주 작게, 작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투자를 할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개 강의 때도 어떤 시스템을 가르쳐 드리기보다 뭘 알려드렸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농사꾼의 마인드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회사 후소라고 재세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인기 없는 얘기죠. 지금 뭐 남북 경협주 얘기하고 추천주 뭐 그런 거뭐 얘기하고 그러면 좋은데, 정말 고리타분하게 자본주의하고 농업 얘기하고 있고 인문학 공자 얘기하고 있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하품 나오는 얘기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그런다는 것은요, 큰일 나는 얘기라는 얘기죠. 바이오주가 이제 끝나고 지금 뭐또뭐뭐 이상한 또 남북 경협주에까지 올라가잖아요. 바이오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바이오주가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팔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거는 바이오주를 초반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제 와서 바이오주 들어간 사람들은, 그거는 바이오를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쵸?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때는 빨리 팔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빨리 판단해서 잘못됐으면 그걸 빨리 탁 끊고, 불교 용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잘못된 것에 빠져들 때 그것을 탁 끊고 돌아서는 마음. 교회에서도 그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가는 과정을 완전히 반대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리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결단력 있게 하는 것. 그게 승부사고, 그게 정글 같은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건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 질문하는 거뭐 이거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질문하는 순간부터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확신도 없고, 자기 그릇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갖고 가냐는 얘기죠, 그런 걸. 바이오주는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갖고 계세요, 그냥 원래. 셀트리온은 2년, 3년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바이오주를 접는다고 파나요? 안 팔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북 경협주 지금 시작됐어요. 물론 이것도 당분간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제 트럼프도 만나야 되고, 이거 가지고 얼마나 울고 먹어야 될 거예요. 그쵸? 좋아, 샀어요, 그러면.
간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것만 빨아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다음에 올 것들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않아야 돼요. 그게 투자예요, 여러분. 누가 주는 떡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찾아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처음에는 정말 멘토링이 필요해요. 정말 사실은 필요해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전적 손실과 시간적 손실을 받았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었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아니 아파야 청춘이면 아프면 환자지요. 네, 그게 무슨 청춘이에요, 그렇죠? 누가 말한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 30년, 20년 하고서도 쪽박차고 자살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 어떤 좋은 어떤 스승을 만나서 좋은 멘토를 만나서 삶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 나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당장 공부하는 게 힘들면 그런 좋은 멘토를 찾아다니는 것에 굉장히 사실은 힘을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멘토를 만났을 때는 이거는 주식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멘토에게 어떤 그 자기의 실수들을 계속 교정하면서 갔을 때 비로소 그 실패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실패가 정교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건데 자기 혼자서 뭐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해서 그게 될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의 싸움에서 또한번 끝까지 가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ETF 가지고 뭐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좋아요. 그거 다 좋은데 거기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되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가 장 좋을 때는 뭐한 달에 뭐5% 본다, 10%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장 나쁘면은요. 장 나쁠 때나 장 좋을 때뭐늘 이렇게 항상 주가는 에너지를 쌓아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예측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걸로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자산을 찾아 나가는 것은 되게 게을러요. 그게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굉장히 섹터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보글처럼 많은 자산들을 보유하는 게 좋은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 경험들이 토대가 돼서 자기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귀찮거든 그게. 그러니까 선물 옵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장기적으로 진짜 복리 수익을 얻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금액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레버리지 다 투입할 거예요? 인버스 다 투입할 거예요? 미련한 생각이잖아요. 아니면 레버리지만 갖고 평생 가든지. 어차피 인덱스니까. 그것도 못해, 또. 그러다가 무슨 뭐 모기 시쇼크 같은 거 한번 빡 오면 그냥 7, 80% 날아가잖아요, 그냥. 그것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까짝까짝거리면서 소액 자산 가지고 뭐할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큰 자산을 모으고 싶고, 100억, 1000억 모으고 싶다는 그런 망상을 현실로 옮기고 싶으면, 자신이 빨리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그릇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할 거면서 편법을 쓰려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용돈 벌고 더큰걸 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신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상담을 하면은 하도 어처구니 없이 그 원금을 배포 있게 아주 날리시는 분들을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돈이고요. 그돈 앞으로 벌기 힘드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돈 100만 원, 단돈 10만 원이라도요. 가치 있게 변동성에서 우리가 잃고 얻고 해야지 그냥 뭐 개념 없이 그렇게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잔소리 같이 들리시고 참 누가 아는지 누가 몰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잘 살펴보세요. 왜 자신의 손실을 보고 있는지 복기를 해보세요. 왜 내가 이 투자의 세계에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내 머리가 깨우침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무엇 때문인지요.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고쳐 나가는 것이 정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고칠 생각 안 하고 좋은 주식을 못 발견해서, 운이 나빠서.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이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이익도 없습니다. 돈은 항상 순환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 자산은 뭐겠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사람도 투자하는데,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 내 가족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산을 해서 내가 비록 돈으로는 손실을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돈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많은 것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총체적으로 다양성 속에서 내 삶의 포트폴리오를 짜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인생의 포트폴리오, 좋은 사람, 좋은 자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면서 내 인생 말기에서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지탱시켜주는 것인지를 마지막에 단맛을 보는 거거든요. 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1, 2년을 보고 3, 4년을 보고 10년을 보는 거 대단히 웃긴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있는지가 그때 나와요. 그것이 재물인지, 사람인지, 자신의 철학세계인지.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을 성공했는지, 그 사람의 투자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몇년 가지고 그 사람이 돈번거 가지고, 아, 투자 성공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투자가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그때 가서야 판가름 나는 거예요. 10년, 20년 잘 나가다가 막판에 쫄딱 망했다? 최실이 뭐, 저 자살했다? 이건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망한 거라고. 그 기법도 망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말 투자를 하고 싶으시고, 부유하게 살고 싶으시고, 자본가로서 스마트하게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시면, 크게, 인생의 큰 전반적인 걸 보시면서 투자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주식을 하더라도 쪼잔해지지가 않아요. 부동산을 하더라도 쪼잔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 쪼잔한 그릇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용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잃을 걸 각오하고. 지금 시대가 많이 급변하고 있고요.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 좋은 거 담아놨으면 꾸준히 들고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오른다, 뭐 급등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승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차피 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간혹 가다 오는 꿀맛 같은 단맛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서로 우리 투자 공동체, 우리 회원님들이 잘 서로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크게, 크게 바라보시면서 뭐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투자를 해나가시고 성공적인 어떤 투자, 성공적인 삶,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기를, 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인문학 또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